갤럭시 G 플립 2의 출고가가 99만 9,900원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명절 연휴 끝나고 갤럭시 S21의 그 공시지원금도 다시 이전 수준으로 확대가 되었죠. 거의 50만원까지 공시지원금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9월 25일 토요일 저녁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열심히 휴대폰을 판매하고 퇴근 전에 한번 영상을 좀 찍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제 영상을 예전부터 봐오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막 영상의 퀄리티나 뭐 이런 걸 잘 신경을 못 쓰고 그리고 영상을 다른 분들처럼 좀 신경 써서 찍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영상을 찍다가 갑자기 손님이 오시면 상담을 하러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흐름도 끊기고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미리 대본을 이렇게 쳐서 영상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일을 하면서 뭐 퇴근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제 영상을 구독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뭐 시간을 가까스로 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다음 주 이미 아이폰 13의 사전 예약이 뭐 시작된 거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 통사의 공식 사전 예약은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해요.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가 아이폰 13의 공식 사전 예약인데요. 공식 사전 예약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오늘도 저희 매장에만 아이폰 13 관련 문의가 많아서 뭐 구두상으로 이제 예약은 좀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이 있어요. 가끔 이제 손님들이 많이 문의를 하는데 갤럭시 노트 20 언제 떨어져요? 노트 20 울트라 가격 언제 내려가요? 갤럭시 S21 정책 좋아요?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묻죠. 갤럭시 G 폴드 3와 G 플립 3가 8월 말에 출시가 돼가지고 8월달, 9월달 엄청 많이 팔렸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갤럭시 G 폴드 3의 일부 색상 용량은 아직도 사전 예약자가 개통을 못 받은 상태고 즉시 구매는 좀 어려울 정도로 이제 단말기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렇게 이제 좀 굵직굵직한 신제품이 나올 때는 제품의 판매량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좀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G 플립 3와 G 폴드 3가 사전 예약을 돌입하면서 갤럭시 S21의 정책이 싹 죽었고 그와 다른 정책들도 많이 죽었죠. 그런데 또 이제 삼성에서 정책을 좋게 낼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바로 아이폰의 신제품이 출시가 언제 된다 이렇게 정해졌을 때부터 정책이 좋아져요. 그래서 명절 연휴 전에 아이폰 13의 언팩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보란 듯이 명절 연휴 기간이 끝나자마자 갤럭시 S21 시리즈 그 중에서도 갤럭시 S21이 볼륨 모델이에요. S21 울트라 이런 거 말고 21이 볼륨 모델이고 아이폰을 좋아하는 분들이 사실 울트라나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갤럭시를 사면 그냥 갤럭시 S21 시리즈에서 21 정도를 구매를 하는데 그 갤럭시 S21의 공시지원금을 다시 올렸어요. 물론 공시지원금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출고가가 떨어져야 진짜 구입하는 가격이 저렴해지는데 그래도 어쨌든 공시지원금을 올리면 많은 손님들이 또 반응을 하기는 하죠. 이렇게 S21의 공시지원금을 일단 올렸고 정책이 막 그렇게 좋은 수준은 아니에요. 통신사가 이제 10월달을 위해서 9월달엔 조금 돈을 많이 아끼는 상황인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하나의 공지가 있었죠. 갤럭시 G 플립 5G 모델, 보통 갤럭시 G 플립 2라고도 하죠. 그 모델의 출고가를 99만 9,900원으로 인하를 한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삼성은 아이폰 신제품이 나오기 전에 나온다고 막 했을 때 사전 예약이 들어가기 전부터 뭐 하나하나씩 좀 이제 정책을 더 실거나 출고가 인하를 하거나 공시지원금을 확대를 하거나 보통 이렇게 또 진행을 하는 것 같고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핸드폰 언제 사면 싸요? 뭐 이런 거 요즘 많이 물어보잖아요. 올해 갤럭시 노트 21이 출시가 안 되면서 이제 노트를 기다리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은 노트 20 울트라의 출고가가 145만원 정도 하지 아직은 그 가격이 인하될 때를 정말 기다리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7월달 네 잠시 손님이 또 오셔가지고 영상의 흐름이 끊겼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아이폰 시리즈가 출시가 된다고 막 이제 뉴스가 나오고 사전 예약을 시작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이제 여러가지 출고가 인하나 뭐 공시지원금 확대 아니면 판매자한테 정책 리베이트를 많이 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이제 방어를 하는 거예요. 아이폰으로 넘어갈 수요를 최대한 방어를 하는 게 있고, 그 시작이 저는 이번 10월 달이 될 것 같아요. 벌써 9월 달 이제 뭐 20일 넘어서 21 시리즈의 공시지원금 확대됐고, 지플립2가 출고가가 인하됐고, 또 다른 게 이제 어떤 게 또 변화가 될지 기대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노트 20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노트 20 울트라는 출고가 인하가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노트 20 일반 모델은 124만원에서 뭐 110만원인가로 출고가 인하가 한번 됐죠. 그럼 이제 노트 20 울트라의 출고가가 인하가 될 차례라고 좀 봐요. 그래서 제가 감히 예상을 해보겠는데, 10월 1일이나 10월 2일 정도 되면 새로운 정책들이 나와요. 이 통사들은 매달 첫째 주에 정책을 막 내보내요. 그때 돈을 많이 쓰거든요. 물론 통신사도 아이폰을 많이 팔기 위해서 뭐 아이폰을 많이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KT, LG, SK 다 경쟁을 하겠지만,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지금 시장에서 없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폰킴이 생각할 때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나 노트 20의 출고가 인하나 아니면 판매 정책, 공시지원금이 저는 대폭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갤럭시 S21 시리즈에서 현재 21만 좀 단가나 이런 게 좋거든요. 다음 달에는 8월달, 9월달 지플립3와 지폴드3 때문에 이제 정책을 그쪽으로 추가를 못해서 비쌌던 S21 시리즈도 대폭 할인이나 뭐 공시지원금 상향 이런 게 좀 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폰 13의 판매량에 조금이라도 이제 좀 삼성이 좀 아이폰 13을 방해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폰 13 구매할 분들이 아이폰 안 사고 갤럭시로 넘어올 확률은 많이 없지만, 제가 매장에 있어 보니까 아이폰을 좋아하는 분들이 지플립3를 많이 좋아하시고 뭐 기변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플립3 역시도 아이폰 13에 대항해서 정책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고, 보통 이제 지폴드3랑 지플립3의 사전 예약이 어느 정도 끝나고 일반 구매 개통이 이루어질 시점에 이제 제조사에서, 삼성에서는 더 그 사전 예약 상품이나 이런 걸 안 줘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돈을 이제 판매자, 뭐 SK텔레콤, 대리점 이쪽으로 정책을 많이 쓸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 13의 판매를 조금이라도 더 방해하기 위해서 갤럭시 S21 시리즈, 지플립, 기존에 나왔던 지플립2, 노트20 울트라 노트20 시리즈와 함께 지플립3 역시도 조금 이제 방해할 만한 모델로 정책을 좀 좋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를 좀 구매하는 분들,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 중에서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 뭐 7월부터 8월, 7, 8월, 9월까지 정책이 그닥 좋지 않아서 망설였던 분이면, 일단 10월 초에 정책을 보시고 충분히 내가 괜찮다 이러시면 구매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아이폰 13의 사전 예약 관련 준비로 바쁘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특정 단말기가 갑자기 정책이 좋아지고 할인이 커진다 이러면 영상을 통해서 반드시 빠르게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휴대폰 업계에서 16년째 일을 하고 있고 판매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대표자이기도 하고 매니저이기도 한데요, 저희 매장이 전국 최저가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참고를 하고 더 좋은 가격 충분히 찾을 수 있으니까, 제 영상을 통해서 그런 폰들 언제 사면 좋을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영상의 뭐 퀄리티, 편집 이런 거는 좀 기대 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또 주말이에요. 아, 오늘부터 주말이었구나. 사실 저는 주말이 따로 없거든요. 명절 연휴 다 일하고 드디어 내일 이제 일요일 날 쉬는데요. 여러분들도 주말 그래도 잘 쉬시고, 아마 10월 달부터는 좀 추워지겠죠. 감기 조심하시고 다들 행복하게 코로나 이런 거 조심하시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